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인 김순권 옥수수 박사 이야기입니다. 농업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농업연구대상, 벨기에 구강산을 비롯하여 각종 유수의 상을 수상한 농학자 김순권 박사. 그는 1976년 아시아 최초로 생산량이 3배나 되는 하이브리드 옥수수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적응 하이브리드 옥수수 개발, 위축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개발, 스트라이가 공생 저항성 품종 개발 등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량 해결에 기여하면서 1992년 이래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노벨상 후보로 추천되고 있고요. 옥수수 한 알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 김순권 박사.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반대한 사람들의 공헌이 큽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가 없었다면 나도 좀 놀면서 천천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어려움을, 불가능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나는 반대가 심할수록 야, 이거는 정말로 전망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아져 있는 아프리카의 아름답고 넓은 들판,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김순권 박사는 감탄이 아닌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은 곡식 재배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스트라이가 일명 악마의 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라이가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전 지역은 물론 인도, 태국, 호주, 미국의 일부 농산물에 침범하여 큰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가며 스트라이가를 막을 방제법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김순권 박사 또한 거듭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없앨 수 없다면 이겨보자. 스트라이가를 없애는 방법이 아닌 스트라이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옥수수 품종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몇 년 동안의 거듭된 연구 끝에 드디어 스트라이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옥수수 품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해마다 1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던 나이지리아는 오히려 수출하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김순권 박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군 몰루, 위대한 뜻을 이룬 사람, 마이 애군,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사람이라는 명예추장의 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애국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칭호라고 합니다. 김순권 박사는 이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지금도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인 김승권 옥수수 박사 이야기였습니다. 없앨 수 없다면 이겨보자라는 구호가 마음에 드십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